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영 교수님, 제7판 신원법 입문 633페이지 제4절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첫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바랍니다. 7번의 의회기 복귀. 의회기란 의회의원 전원에 의한 총선거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다음 총선거에 의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까지 활동기간을 의미한다. 흔히 제몇 대국회라고 할 때의 그 국회의 기간을 말한다. 입법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의회 의원의 임기하고도 얘기가 된다. 그러나 임기와 얘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의회 해산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의회기가 다 채우기 전에 중도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의회기가 임기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기, 로마제문의 회기, 세션. 하나의 의회기 내에서 의회가 한번 집회를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의 인수를 말한다. 현행헌법은 국회 회기에 있어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관총 회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임시회 연속적으로 소집할 경우에는 연관 상설의 국회가 가능하다. 로마제 3번의 집회, 1번의 정기회.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집회 시기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1일에 634페이지 집회한다. 현행헌법은 정기회의 회기를 10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기회의 주관 업무는 결산, 예산안의 심의, 대정부질문, 법률안 심의 등이다. 이번에 임시회. 임시회는 일정한 집회 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임시회 집회가 가능하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정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된다라고 요구권자를 구상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월, 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작성하고 임시회 회기 중에 일주는 대정부질문에 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회의 주관 업무는 의원과 정부가 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표결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대정부질문 등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한 걸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